척추용 임플란트를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 LNK 바이오미드. 20여 종에 이르는 제품들이 미국 FDA와 유럽 CE, 국내 식약처 인증 및 특허를 획득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최근엔 시장의 니즈를 파악한 척추용 임플란트 패스락 TME FDA 허가와 함께 미국 시장에 빠르게 진출했습니다. 강 본부장은 신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계기로 올해 회사가 빠르게 도약할 것이라고 자신했는데요. 그 자신감의 배경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저희 대표 제품들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최근에 FDA 승인을 받은 패슬락 TM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엑셀피스 XL, XTP, 엑셀피스 S 스크류랑 그리고 캐슬락 P 경추용 플레이트 제품이 있습니다. 특히 패슬락 TM은 올해 3월에 FDA 승인을 받고 미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최근에 첫 수출을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엑셀피스 XL 같은 경우는 메이저 회사들만 갖고 있는 측방형 익스펜더블 케이지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엑셀피스 XTP는 이게 좀 가장 중요한 제품인데요. 저희만이 독특하게 특허를 보유해서 커브형 케이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어떤 회사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저희만 보유하고 있어서 저희가 가장 경쟁력 있게 바라보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품은 익스펜더블 제품으로 하이퍼 로드릭 20도까지 구현을 합니다. 보통 제품들이 0도, 8도, 뭐 12도, 15도까지 구현하는 제품들은 많은데 20도까지 구현하는 제품은 지금 현재 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세 제품 정도가 있고 그 중에 한 제품이 저희 제품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봤을 때 익스펜더블 케이지가 적게는 하나에 5,000불, 이제 많게는 한 15,000불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공급가를 조금 낮춰서 퀄러티는 높이고 아주 리즈너블한 프라이스로 저희가 공급할 예상입니다. 미국은 저희가 타겟팅한 주요 병원 5개랑 그리고 대리점 한 30여 개로 늘려가지고 시장을 확대할 생각이고요. 한국은 올해 목표는 7월에 허가를 받아서 이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종합병원에 런칭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남아는 저희가 이제 한국 시장에 먼저 진출을 하고 그걸 교도부로 이제 동남아에 진출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호주나 유럽 같은 경우는 저희가 CE마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등록을 진행하면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규모는 18조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이제 미국 시장이 전체 시장의 한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략할 대상은 미국 대상이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미국 시장에 저희가 지금 새로 만든 익스펜더블 케이지가 속해 있는 케이지군은 한 1.7조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예상치는 아마 2025년까지 50%의 점유율을 볼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패슬락 TM을 런치를 했고 제품들을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패슬락 TM의 미국 진출 그리고 남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측방형 익스펜더블 케이지인 엑셀피스 XL, XTP를 세계 글로벌 런치를 해서 한국 기업으로 최초로 글로벌 탑10에 드는 게 목표입니다.